안녕하세요. 튜닝 초보입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진행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모델 3 롱레인지와 퍼포먼스의 주행 성능 비교입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제 리뷰는 롱레인지나 퍼포먼스 둘중 하나만 보유하신 분들의 리뷰와는 다를 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롱레인지와 퍼포먼스를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진 개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리뷰가 당연히 되겠지만, 기준의 잣대가 같은 한 명의 리뷰어가 판단하기에 여기에서 좀 나름 객관적인 리뷰가 될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모델 3 롱레인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롱레인지의 높은 전비, 그리고 사륜 구동의 안정성, 준수한 가속 성능 등의 장점을 보고 타고 계실 겁니다. 뭐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퍼포먼스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퍼포먼스의 가속력이 현존 최강이다, 공도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당연히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두 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건 누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보면 어떨까요? 전비?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크지 않고 매일 충전하는 저로서는 사실 똑같은 차입니다. 승차감? 이거 서스가 10mm 더 나죠? 근데 왜 승차감이 똑같죠? 외관? 일본도랑 빨간 줄로 설명 끝. 가속 성능을 제외하면 일상 주행 시 다를 게 없다는 게둘다 장시간 타본 오너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롱레인지와 퍼포먼스의 차이점 중 가장 큰 부분인 가속 성능을 이야기해 보죠. 패스티스트랩스.com의 정보를 인용했습니다. 스펙상으로 0-100, 0-200, 그리고 100 to 200, 그러니까 100에서 200까지, 그리고 쿼터 마일, 약 400m 주파 기록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레인지는 0-100 4.5초, 0-200이 15.1초, 그다음에 100에서 200이 10.6초, 쿼터 마일이 13.2초로 나와 있네요. 퍼포먼스는 0-100 3.4초, 0-200 14.1초, 그다음에 100에서 200이 11.3초? 왜 롱레인지보다 더 쿼터 마일이 11.7초로 나와 있습니다. 스펙 비교만 해보아도 뭔가 이상하죠? 0-100은 퍼포먼스가 1.1초 정도 빠르나 100km 이상에서는 롱레인지가 가속력이 더 좋은 것으로 표시되네요. 유명 유튜브 채널인 카와우에서도 모델 3 퍼포가 쿼터 마일 11.7초 나온 거 보면 이 스펙과 동일하게 나오는데 롱레인지가 쿼터 마일이 12.2초가 나와요. 엄청나죠? 롱레인지가 100 이상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80km per hour 이상에서 성능이 어마어마한 걸알수 있죠. 30마일, 그러니까 50마일, 70마일, 그러니까 50km per hour, 80km per hour, 110km per hour로 주행했을 때만 보아도 30마일일 때만 퍼포가 앞서고 50마일, 70마일 드래그는 롱레인지가 이기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타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그럼 이게 해외 기종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국내의 기종에는 다를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최근에 제가 접수한 지인분들의 제로 200 영상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우선 모델 3 4.4부터 0-100이 3.18초, 0-200이 14.11초, 그다음에 100에서 200이 10.93초네요. 하지만 요 모험가 일림의 영상에서는 일반 주행 모드로 인해 트랙션 컨트롤 일회가 발생해서 최종 0-200이 좀 오래 걸린 거를 알수 있죠. 아까 보았던 패스티스트랩의 스펙보다는 시간이 덜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롱레인지.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제로백이 4.09초. 4.09초? 제로 200이 13.1초? 그다음에 100에서 200이 대략 9초? 100에서 200은 퍼퍼보다 2초 빠르나 최종 목표인 제로 200까지 먼저 도달했습니다. 패스티스트랩 스펙 10.6초보다 대략 1.6초 빠른 결과를 보여주네요. 요 모험가 2님의 롱레인지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생순정이었거든요. 18인치 휠에 에어로 휠캡까지, 그게 비결인 건가. 참고로 이 영상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얻어진 영상이라 시험 조건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되지만, 많은 매체들의 리뷰 영상들, 그리고 제가 둘 다 소유하고 타본 소감 등을 말씀드리면 100 이상에서는 확실히 롱레인지가 힘을 좀 더 받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차를 타면 매번 이제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감상, 그러니까 0에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서 있다가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감상 퍼포먼스가 훨씬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3 롱레인지와 퍼포먼스는 가속 성능을 제외하면 같은 차다. 전비, 승차감, 외관 등등. 두 번째, 모델 3 롱레인지와 퍼포먼스는 가속성은 구간별로 좀 다르다. 그러니까 100 이하에서는 퍼포먼스의 압승, 100 이상에서는 롱레인지의 약간 우세. 그리고 세 번째, 다음에 찍게 될 영상은 모델 3 퍼포먼스로 인제 스피드움 부수기다. 저도 설레이고 기분이 좀 묘합니다. 고 배기량 엔진차들의 성지에서 모델 3가 보여줄 기록을 기대하며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테슬라 모델 3 튜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